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의 뱃살은 여전합니다. 하루 만에 뱃살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저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작지만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팁?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이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요런 노트가 하나 필요해요. 그런 노트. 앙증맞은 작은. 너무 큰 노트는 또안 돼요.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작은 노트가 좋습니다. 이 노트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이 노트가 잘못 써가지고 스케치북으로 샀어요. 원래 그 줄쳐 있는 게 좋은데 잘못 구매했습니다. 이 노트가 무엇이냐면, 식사 일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밖에 나가면은 꼭 먹어도 되지 않을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음료수, 커피, 생각 없이 먹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시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카페라떼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보고자 요런 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런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드신 제가 먹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모든 음식들을 메모를 하는 거예요. 요 노트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먹었을 때 바로바로 적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집에 와서 적으려고 그러면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요런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 요런 펜을 늘 들고 다니시고, 오늘 날짜가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날짜를 적은 다음에 아침이라고 적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적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8시에 시간을 적는 게 좋습니다. 8시에 닭 안심 200g, 200g과 샐러드는 발사믹 소스로 먹었어요. 발사믹, 샐러드, 그리고 달걀 후라이 1개, 그리고 밥, 잡곡밥, 잡곡밥 반 공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안 먹은 게 크나큰 실수였는데, 점심을 안 먹고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갔다가, 한강에서 좀 걷고 다시 왔거든요. 근데 점심을 안 먹고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밖에서 볶음밥을 사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는지. 저녁을 또 제가 저녁 8시에 먹었어요. 저녁 8시면은 20시가 되죠. 20시. 여기에다가 새우볶음밥. 먹고, 혹시 운동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20분, 걷기 1시간, 운동. 만년필이라 이게 종이를 가리는데 이게 잘안 써지네요. 그리고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잴 거예요. 매일 재면은 밥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배변 활동에 관해서도 차이가 나고, 매일 재는 거는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어제 체중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88.9. 요거를 기준으로 앞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요거를 먹었고, 오늘 운동을 요거를 했고, 한 줄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 점심을 먹지 않아가지고 저녁을 볶음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실수가 되는 거겠죠. 사 먹지 않고 집에 와서 먹어도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사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반성. 점심을, 아, 이거 노트 바꿔야겠다, 씨야. 안 나온다. 점심을 굶고 나간 것이 실수. 그 결과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을 사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겁니다. 요거를 매일 적는 거예요. 오늘도 적고, 내일도 적고, 다음날도 적고. 그렇게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요거를 보면서 아, 내가 무엇을 먹었고, 아, 어떤 거를 먹으면은 살이, 체중이 올라갔고, 어떤 거를 먹으면은 유지가 됐고, 어떤 거를 먹었을 때는 체중이 내려갔구나, 뭐, 운동은 내가 얼마나 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계속 적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그 안정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적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을 적는 게 식탐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것을 찾아 먹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적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뭘 먹을 때마다 이걸 적어야 되니까 그 음식에 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를 먹어야겠다 하면서도 이걸 적어야 되니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이거를 적을 겁니다. 물론 노트는 바꿔서. 이게
만년필이라 종이를 가립니다. 까다로운 놈이에요. 자, 오늘은 요렇게 식사일기, 뭐 식단일기라고 해도 되고 식사일기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요런 식사일기를 작성하고 요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여유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제쯤 들어갈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